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담은 작가 강창래의 책의 정신을 소개합니다. 메타북이라고 하지요. 책에 대한 책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작가 강창래의 책의 정신은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책을 둘러싼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정말 좋은 책이란 어떤 것인가입니다. 좋은 책이란 인류대학에서 내놓는 권장 도서 목록 같은 것일까요? 하지만 저자는 그런 권장 도서 목록이 사람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아간 그야말로 독서의 원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심오한 서적보다 포르노 소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근대 과학 혁명에 관한 것인데요. 갈릴레이나 뉴턴의 저서, 이걸 과연 당대 지식인들이 제대로 읽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란 부제목을 달아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없는 명절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고전은 정말 위대한가입니다. 흔히 소크라테스의 변명, 공자의 논어, 그리고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 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번째는 본성과 양육 논쟁에 관해서, 다섯 번째는 책은 인류의 정신을 일깨워줬지만 그런 까닭에 툭하면 대량 학살의 운명에 처해지곤 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책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저자의 종횡무진 박학다식한 글을 읽자니 다음에 읽어야 할 책 목록이 빵빵해져서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오늘의 책 강창래의 책의 정신입니다.